요엘서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백성들이 떨며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으로 캄캄하고 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이 기병 같다. 불이 사르고 그리고 병거 소리와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고 그런 모든 군사적인 표현을 하면서 두렵게 또 공격하며 섬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은 나라를 통해서 또 이런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또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까지 다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합심해서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북쪽 군대를 너희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땅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회복되고 또한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다 힘을 다할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이 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함께 하여 주시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요엘의 성령 강림 약속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는데 참 군대와 같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할 때 생명을 주시고 식량을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과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성령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해.
주